귀신이 안 무서워요? 아니 귀신은 뭐 이제 나이가 35인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두 마리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여기에요? 가는 데가? 체험하세요, 처음. 바로 극대화된 공포를 체험하는 장소. 땡고가 떴습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삼촌 손을 꼭 잡아요. 아니 현영이 소리보다 지금 현영이가 지켜주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공포 상황에서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네, 저도 사람이래요. 안 무섭다며요. 진짜 무서웠어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잘못했어요. 반성을 하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디 있으세요? 아, 노은 씨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겁을 안 내시네요. 어머. 아, 진짜! 아, 너무 화내 주네. 짧은 순간이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긴 여행을 했습니다. 공부는 재미뿐 후회하지 말자. 그러네요. 예. 위험하니까 예. 그런 걸 사회면에 보보토크쇼 자기야가 100년 손님으로 개편 후 화제입니다. 그 웃음 지역들을 직구 인터뷰에서 만나봤는데요. 아주 현장이 웃음바다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직구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자기야 100년 손님 팀의 직구 인터뷰. 출연하고 싶었습니다. 한밤의 팀의 신현준입니다. 결혼과 함께 자기야 100년 손님 MC로 합류했죠. 새신랑 신현준 씨.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또 정색을. 자, 탁재훈 씨가 결혼을 말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진짜 신현준 씨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둘 단 것 같아요. 둘 단 것 같아요. 모르는 면도 좀 많죠? 아니 일단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은행나무 침대거든요. 은행나무 침대 이후의 영화를 제가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사실. 쇼크. 쇼크. 뭘 쇼크해. 이미지를 바꿨잖아요. 좀 진중한 이미지에서 약간 깃털 같은 이미지로 당신하고 영화 찍은 다음에 그렇게 된 거야. 진중한 역할이에요. 아,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지 몰랐어. 저는 검사 역할이에요. 선을 긋겠습니다. 결혼하고 당황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결혼하고 당황을 해요?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 같이 사니까. 있더라고요. 되게 궁금한데 저 아직 못 텄거든요. 귀반이요? 귀반? 귀반. 안 튼 거면 상당히 어려운 사이인데. 아, 다들 트셨어. 잘 때 좀 제가. 잘 때 좀 제가. 남편이 곤이 잘 때? 탁재훈 씨가 한참 전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결혼 생활을 보고 배울 점이나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 탁재훈 씨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일생을 배울 게 하나도 없네요. 저는 그냥 친구지 배울 거는 전혀 없는 친구예요. 이분은 또 정준호 씨가 사회를 보셨다. 걔는 정말 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친하고 맞으셨죠. 그 SNS 보니까 네. 너무나 한 8인용 식탁 같은데 그 한 상 차리셨는데 그게 진짜 젊은 나이에 그 정도 차리면 진짜 지가 보통이 아니신 건데. 되게 감사한 게 되게 열심히 차려주세요. 막 이렇게 쪽지에다가 맛있는 법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레시피를 굉장히 많이 붙여놨어요. 레시피를 그래서 네.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막 열심히 요리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아내분은 공개를 안 하시잖아요. 강절하게 뒷모습만 공개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얼굴이 알려지니까 굉장히 좀 불편했었거든요. 제 와이프까지 불편함을 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한 거죠. 제가 실제로 뵀잖아요. 네. 너무 미인이시고 키도 엄청 크시고요. 아, 당연히 그러니까 하셨겠죠. 네. 길 가다가 너무 미인이나 키 큰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 하도 음식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몸에서 약간 음식 냄새가 나. 백년 손님 최고의 스타 하메키 씨 오셨어요. 스케줄 때문에 네. 살짝 늦으셨어요. 바로 뛰어오네. 아, 자기야 백년 손님의 안방마님 김원희 씨입니다. 실수로 룩인가요? 미친 환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정말. 야, 아름다우십니다. 네. 예, 입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저도... 질문 마음대로 되는 거죠? 아, 가만히 계세요. 오자마자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아니, MC 왜 불렀대요?
아, 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네. MC를 네. 제가 네. 추천했냐. 근데 저는 정말 생각도 못 해봤었어요. 솔직히 생각도 못 해봤었어요. 솔직히.